당근즙을 낸 후 또 다른 식재료를 썰기 시작하는 달인. 무심한 칼질에서도 연륜이 느껴집니다. 어이, 거기 지금 뭐예요? 마입니다. 마예요. 툭툭 자른 마를 믹서에 넣고 갈아주는데요. 마와 당근을 섞어 양념장에 활용합니다. 골고루 잘 저어준 후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던 고춧가루를 넣어주는데요. 이제야 처음 봤던 양념장의 색이 나오는데 손맛이라는 건 달인을 위해 있는 말인가 봅니다. 배합하실 때 보니까 마 가른 거하고 당근즙하고 이렇게 뭐 비율이 없어요? 비율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저울에 달지도 않고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손으로. 그게 세월의 노하우입니다. 그렇지, 그게 세월의 노하우. 그게 세월의 노하우입니까? 고춧가루가 뭐 그렇지 않지 그냥 막 쓰는 거 아니야. 채소를 가열하지 않고 섞어주어야 소화가 잘 된다는 것 또한 세월의 노하우. 진짜 식품 영양학이에요, 그죠? 네. 그거를 갖다가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자, 이제 떡볶이 양념장은 다 만들어진 건가요? 근데 이걸 바로 쓰시는 거예요, 이제? 바로 숙성시키고. 숙성을 해야 되니까. 보리시켜야 되니까. 보리시킨데 그냥 이렇게 보리를 쓰는 게 아니고 눌른 안맥이라는 보리를 쓰는 거예요. 안맥? 예, 눌른 보리라고. 숙성이 끝이 아니라 양념장에 식혜가 또 들어간다고요? 먼저 쌀과 보리를 섞어 고슬고슬하게 밥을 지어주고요. 아, 이게 지금 질금 하시는 거예요? 네, 질금 빠는 거예요. 단수란치라고요. 단수란치라고요? 네. 식혜 단수를 만들 보리를 준비합니다. 이게 질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금이 네. 보리를 네. 싹을 네. 키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소화가 잘 되잖아요. 네. 앞서 어르신께서 떡볶이를 먹고도 속이 편하다 했던 이유가 딱 손에 잡히는데 식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한 7시간 많아야 돼. 이래서 내일 아침에 새벽에 달리게 해야 돼. 오랜 기다림 끝에 완성된 보리식혜. 이것이 양념장에 들어가는 비법 재료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잘 숙성된 양념장에 식혜를 부어주고 골고루 잘 섞이게 저어줍니다. 떡볶이에 들어가면 따뜻한데. 이게 이제 따뜻한데 들어가면 네. 이제 숙성이 돼가지고 색깔이 더 진해진다. 네. 신선하지요? 네. 식상한 방식을 뛰어넘는 신선한 발상. 떡볶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 들인 공이 엄청난데요. 떡의 식감과 양념장의 맛, 어묵의 감칠맛이 더해진 달인의 떡볶이. 세상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도 떡볶이 가격이 1,000원이라